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최규화입니다. 예, 제 연구실에서는 식물 그 모델 식물 애기장대를 가지고 감수 분열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감수 분열 동안에는 그 엄마 아빠 그 상동 염색체가 이제 교차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이 현상이 이제 그 식물의 브리딩에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는 그러한 감수 분열의 교차, 유전자 재조합이 얼만큼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질문은 아주 어렵더라고요. 저는 모든 식물을 사랑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식물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지금 제가 가장 가까이 있고 늘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아침마다 볼수 있는 애기장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연구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가장 오래 했더라고요. 사실 인간관계도 비슷한데 가장 옆에 오래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으면 제가 사실 봄에 오면 봄이 되면 봄에 피는 진달래를 좋아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일단 화사하잖아요. 화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딱 그맘때 이제 날씨가 좋고 그 봄의 향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더 좋은 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봄 진달래 필 즈음에 그 진달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소풍 갈 때? 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뭐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진달래가 우리 한국 자생입니다. 자생에서 한국, 일본, 중국 이쪽 지방 그 지역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뭐 외국 가서 유럽 가서 진달래 찾으시면 쉽게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이고 봄이 생각나고 또 어릴 적도 생각나고 그다음 화사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예, 맨델의 분리, 뭐 독립의 법칙 아주 엄청난 중요한 발견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DNA란 유전 물질의 존재를 모르고 맨델이 그 현상을 발견했는데 맨델이 그거를 그 맨델의 분리 독립 법칙을 찾았을 때 그거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형질, 이제 맨델은 뭐 주름진 콩, 둥근 콩 이런 거를 봤잖아요. 그 형질의 존재가 쌍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존재는 몰랐지만 쌍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교배를 했습니다. 맨델이 사람 그 식물은 식물끼리 교배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델이 교배를 했을 때그 잡종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또 봤어요. 그 다음 세대를 보고 또그 다음 세대를 보고 그래서 맨델이 그거를 수치화하고 예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농업이나 그 식물학에서 유전학에서 뭔가 예상을 할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많은 식물학자 또는 브리더 육종학자 육종가들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특정 형질 원하는 형질을 서로 교배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몇 세대를 가면 그거를 새로운 작물을 품종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부터 아주 엄청나게 육종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과학에서도 예상을 할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유전자 가해 기술 자체는 지금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발견된 이후로 그 동식물을 떠나서 뭐 심지어 뭐 다른 모든 오가니즘에 아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장 가깝게 식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한 맨델이 찾은 어떤 특정 형질 뭐 주름진 콩이나 둥근 콩뭐 주름진 콩이 주름지게 되면 맛이 달게 되거든요. 예, 스윗해지니까 그 단맛이 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DNA를 정확히 우리가 돌연변이 시키거나 수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선진국들 많은 국가들이 종묘회사나 심지어 조그만 바이오텍들 회사들이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작물들의 직접 중요한 형질들의 특정 형질들을 알고 있는 유전자를 이제 편집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아직 GMO 이슈 때문에 그게 상용화되고 있지 않지만 가까이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뭐 작년에 그 가바라는 물질인데 그게 축적된 토마토가 상품화가 됐습니다. 이미 이제 시장에 마켓에 나온 거죠. 그게 왜 좋냐? 뭐그 물질이 이제 축적이 되면 뭐 바이타민 C처럼 몸에 좋고 또 릴렉스 된다고 합니다. 몸이 좀 편안해진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농업 형질에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그거를 정교하게 이제 수선할 수 있고 교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그 형질에 해당하는 맞춤에 해당하는 작물들이 이제 가까이 앞으로 미래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뭐 여러 규제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있지만요.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검증의 과정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물을 우리가 먹는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관여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하면 소비자 우리 그다음에 그거를 파는 이제 종자 회사 또 그거를 이제 핸들링하는 국가와 국가 사이 뭐 그런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좀그 서두르진 않지만 예, 그 유전자 가입 기술은 아마 그 2차 농업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유전자 가입 기술이 생겼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유전자 가입 기술이 생기기 전에 현재 우리가 키우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들, 작물들의 유전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다 압니다. 이제. 사람의 유전 정보를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식물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동안 애기장 때 같은 모델 식물 연구로 뭐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뭐 수천 개 이상 상당수는 그 유전자들에 대한 기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정보를 알고 유전자 기능을 알고 그다음 뭘 알아요? 우리가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유전자 기술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의 식물이 이제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보건과 안전, 그다음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식물들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유전 정보를 알면 그 다음에 그거를 키웠을 때그 표현형이라고 그러죠. 나타나는 뭐 크기가 달라지는 거, 그 다음 맛이 달라지는 거, 영양 성분이 좋아지는 거, 그거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도 엄청나게 개발됐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머신러닝이나 AI를 활용한다는 거나. 그다음에 많은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술도 개발에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스마트 팜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팜. 근데 그게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 지역이나 한국 환경에 맞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연 환경과 함께 자랄 거고요. 그다음에 또는 환경 자체를 고정해 놓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식물들 아까 제가 말한 어떤 바이타민이나 몸의 건강에 꼭 필요한 그 식물들도 아마 개발이 이제 아주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과학적 증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MO 이슈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GMO 이 이슈보다는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나와도 소비자의 기호를 따라야 되고 만드는 회사 또그 국가 뭐 그런 영향이 다뤄야 할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GMO 이슈도 약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상당히 식물 우리 필드에서 작물화돼서 그게 자라고 있을 때는 아주 정치적이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이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뭐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예, 그게 영향이 이제 많이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식물 연구한 지가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모델 식물 가지고 연구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제일 가장 큰 매력은 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냥 이 식물들을 다양하게 돌연변이를 연구실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른 동물이나 다른, 물론 모델 오가니즘 뭐 초파리도 있고 뭐 효모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물이 다양하게 돌연변이를 만들고 그거를 또 종자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그 표현형들, 관심 있는 과학적 주제를 찾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뭐 꽃이 일찍 핀다거나 꽃 모양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색깔이 바뀐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했는데 리컨비네이션은 바뀌는 돌연변이를 제가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원하는 돌연변이를 생산할 수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크리스파로 이제 원하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돌연변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연구할 수 있다는 소리는 그 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그 유전자의 기능을 정확히 밝힐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을 동식물을 다 떠나서 펀더멘탈한 기초적인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데 식물만큼 좋은 그 재료가 그러니까 재료가 생명체가 많지 않다. 그렇게 뭐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할때 우리가 왜 식물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식물을 공부해야 할까요? 왜 연구해야 할까요? 이런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식물의 이제 중요성을 좀 강조하는 건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먹거리, 거의 모든, 저는 거의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먹거리와 건강은 식물에서 비롯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고기 좋아하세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닭, 소, 돼지도 옥수수, 보리 같은 곡물을 먹어야 우리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이제 고정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그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이 플래닛 어스 지구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먹는 에너지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를 안할 수가 없겠죠. 네. 예를 들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화에서 보시면 그 인터스텔라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제 옥수수인데 그 옥수수가 이제 바이러스에서 다 죽어가니까 지구를 떠나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예. 다른 곳에 가서, 예. 다른 행성에 가서, 예. 먹을 것을 찾아야겠죠. 예. 예, 그게 이제 영어적인 건데 이제 C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화식물 꽃이 피는 거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먹는 많은 종자들이고 포자라는 거는 혹시 고사리 좋아하시나요? 고사리 같은 양치류에 있는 거거나 또는 뭐 이끼류에 이제 포자체인데 이제 감수불이냐 일어나고 그게 나오는 조그만 그 스포라고 하는 포자인데 거기서 그 자체가 사실 그 고사리나 이끼들은 조그만 그대로 자라서 식물 같은 형태가 되고 이후에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퍼틸라이저에 수정이 돼서 그게 이제 또 다른 이제 고사리가 되는데 성체 고사리가 되는데 꽃에서 나온 종자는 이제 그런 이제 스포랑 비슷한 폴룬 꽃가루하고 이미 에그셀이 이제 퓨전이 된 이미 이제 이제 배수체로 하면 이배체가 이미 됐고요. 포자는 이제 반수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건 좀 어려운 용어라 쉽지 않은 용어인데 이제 반수체. 그러니까 종자는 이미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결합된 배수체고 스포는 감수 분열이 일어난 한 반수체가
그대로 이제 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번 강연에서 저는 식물의 이제 육종과 유전학의 좀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배하고 키우고 먹고 있는 모든 작물들은 사실 아주 고대에서부터 야생에서 그 사람들이 인류가 문명과 함께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키우고 있는데 그 모양이나 형태나 유전 정보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감히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왜 어떻게 얼만큼 바뀌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주고 싶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먹고 있는 것만 보지 예전에 그 식물들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사실 모르죠.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고대에는 그렇게 어떻게 이제 식물들을 선택하고 그 육종을 해왔고, 근래에 이제 과학, 맨델 유전학이나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시대, 아까 제가 유전 정보를 알고 나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육종을 해왔고 식물들을 어떻게 변형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더 변형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을지, 미래에 우리 이제 인류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